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두 점 D, D, F, 3등분점 이렇게 있어요. AD랑 F, B, C, G의 넓이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갖다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. B라고 해서 넓이의 비라고 그랬어요. 알겠죠?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. 조그만 거, 중간 거, 큰 거.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. 삼각형을 그려서 몇 대 몇 대 몇? 랭크 대비. 1대, 2대. 니들 뭘 구하고 있는지 착각하면 안 된다. 얘대 얘대예요? 아니야. 얘대, 얘대, 얘의 비를 구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착각하면 안 돼. 이거 애들 진짜 많이 착각해요. 1대, 2대, 3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럼 넓이 비는 몇 대면 나와? 1대, 4대, 9가 나오겠죠.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야. 그러면 큰 게 9, 중간 게 4, 조그만 게 1이야. 여기까지 이해 가한 거야. 그럼 잘 봐. 그리고 여기다 쓰는 거지. 쓸 때는 제대로 되게. 여기가 1이지? 네. 중간 게 4여야 되지? 네. 여기 사다리꼴 얼마야? 여기 3이지? 여기 사다리꼴 얼마야? 얼마 빼야 돼? 5. 둘이 더해서 4 빼는 거야? 4 빼는 거. 4 빼는 거 아니면 5. 아니면 얘는 둘이 더해서 5 빼는 거야? 4. 5. 생각 잘해. 이것도 빼고 얘리나 이것도 빼는 거야? 아니야. 전체에서 이것만 빼는 거야. 그거 애들 많이 찾고. 여기 넓이는 얼마야? 여기 5지. 그냥. 맞지?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이해가냐 안 가냐? 이해갔어? 그럼 얘 넓이는 5, 얘 넓이는 1. 그럼 1대 5가 된다. 이거 잊지 마라. 알겠죠? 절대 잊지 마라.